빅토리가 엄청나죠? 이럴 때 저희를 이기는 컨텐츠를 만들어봐요. 우선 재료로는 얼음, 탕, 젤리, 과일, 떡을 준비하세요. 준비되셨나요? 빅토리를 준비하세요. 그 안에 얼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 위에 탕을 뿌려요. 알맞은 크기로 자른 과일을 그리고 떡과 젤리로 고기도 깨끗이 해주세요. 그럼 마무리로 체리를 뒤에 살짝 올려주세요. 우와, 다 됐다! 시원한 여름 보내! 양파는 잘게 다지고 피망은 소간에 씨를 빼낸 뒤 3에서 4mm의 두께로 썰어 넣어요. 햄은 삼각형 또는 원형 모양으로 썰어 넣어요. 피자 치즈는 3mm 정도로 얇게 썰어 넣으세요. 냄비에 버터를 두른 다음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다가 스프와 케찹을 넣고 볶아서 소스를 만들어 넣으세요. 라면은 반으로 나눈 뒤에 다시 4등분 하세요. 나눠 놓은 라면은 물에 충분히 적신 뒤 그릇에 담고 랩을 씌운 뒤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가열합니다. 이때 그릇바닥에 물을 약간 뿌려놓아요. 익힌 라면 위에 소스를 앞, 뒷면 모두 골고루 발라준 후 소스를 바른 위에 피망과 햄을 보기 좋게 얹고 피자 치즈를 얹은 뒤에 랩을 씌워서 다시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가열해주세요. 자,